우리 동화를 만들어야 될 시대가 있어. 옛날에는 동화 속에 살았어, 우리가 어렸을 때. 동화가 사라진 세상에. 시의원들도 보고선 이건 12세야 하고 때려줬는데 뭐가 불편해, 자기야. 왜 불편한 줄 알아? 그 문으로 아무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. 그러니까 나는,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신지. 나는 나 자신이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. 그러니까 선의요? 선의를. 네. 선의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. 난 내게 쓰던 게 현실이고. 당연히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내 힘을 사니? 그런 바램 없이 오늘 어떻게 내가 인내를 하니?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? 아니면 없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봐가지고? 아니야, 난 내가 그런 혜택을 받은 당사자야. 내 주변의 친구들, 주변의 부모 형제부터 시작해서 선후배. 난 영화판에서도 그런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, 네. 지금 또 영화를 찍고 있는 그런. 난 그 당사자 혜택 받은 사람이야. 너무나 고마운 주변 사람들. 원래 작은 손이었어. 신한 작가가 제작자의 네. 작은 손이야. 네. 작은 손. 하는 것 같아. 너무 그 작은 손에 대한 그 연민과 동정과 이런 건 막 강요하는 것 같아요. 아니야, 난 소원을 갖고 싶어. 그래서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사람의 소원은 무엇일까를 생각했어. 로또에 당첨되는 것. 내가 뭐 출시하는 거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일상이 깨진 사람한테 가장 바라는 큰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. 그 이상의 소원이 있을 수가 없어. 내가 무슨 윤도현이 이거 저 주제가 자기가 하겠다고 자막으로 와서 윤도현이한테 편집권을 먼저 줘야 자기 보고 가니까 편집권을 보고 딱 끝나자마자 20분 만에 작사 작곡 다 끝낸 거야. 그 다음에 기다려 가지고 왔어. 정확하게 18분이라고 그러더라고. 보고서 몇 분인지 18분 만에 딱 끝낸 거야. 그 맨 마지막에 그게 이제 지금만 나오잖아.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뭐라고 하나? 딸이랑 다시 보겠다. 딸이 10살이야. 딸이. 나 기자실에 하나 왔어. 그 제 와이프하고 딸하고 같이 손잡고 봤어.